시간이 됐는데 저는 카톡을 이제 카톡을 열고 해야 되나? 네, 열고 하는 게 낫겠죠?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 배경을 만드는 인바이러먼트 아티스트고요. 이름은 장성욱입니다.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데, 오, 몇 분이 넘으시네요. 제가 이거 처음 해가지고, 제가 수업을 처음 해가지고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냥 아는 거 최대한 많이 알려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처음에 장진호 저희 회장님, 저 선배님이 장진호 선배님이 이거를 부탁을 했을 때 저도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거라서 그래서 내가 좀 많이 좀 모자른 점이 많아도 그래도 열심히는 해드릴 테니까 혹시 막 수업 듣다가 모르시는 거 있거나 그러면은 저한테 메일 보내시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려드려도 되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이 길지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이것저것 많이 알려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아직도 소리가 좀 작다는 분이 계시네요. 근데 그러면은 예, 스피커를 이렇게 키워주시면은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자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게임 배경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번 에센스 수업에서 이제 주로 강의하고 싶은 내용은 메인은 언리얼이에요. 언리얼을 메인으로 가르쳐 드릴 거고요. 강의를 할 거고 언리얼의 이제 모든 부분을 사실 에센스가 시간 제약이 있어가지고 길게는 이렇게 심화적으로는 사실 못할 것 같아요. 이게 하루에 한 시간, 일주일에 한 시간, 한 시간 반, 뭐 제가 아무리 길게 해도 한 시간 반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 설명은 해드리긴 하는데 이제 집중적으로 해드릴 때는 아마 개인적으로 저한테 질문을 이제 메일을 보내시면은 알려드릴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예, 그것도 좋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어드밴스드 수업이 시작하면은 그때는 아무래도 시간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좀더 에센스하고 좀더 다르게 좀더 심화된 과정으로 진행해 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앞에 모듈러라고 나오는데요. 모듈러는 제가 생각하기에 게임 배경을 만들 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모듈러를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룬 강좌가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그런 개념인데 여러분들도 게임 배경 같은 거 많이 보셨으면은 튜토리얼 같은 거 많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 빌딩 킷, 빌딩 보면은 뭐 벽하고 뭐 윈도우, 그 창문, 뭐 그리고 뭐문뭐 이런 거다 쪼개놨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만드는 게 게임 배경을 만들 때 정말 중요해요. 이거를 하나하나 다뭐 통째로 만들어서 가져가서 해도 되긴 하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회사에 가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개인적으로 커다란 씬을 만들거나 그러면은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나중에 퍼포먼스적으로도 정말 문제가 많이 돼가지고 나중에 회사 가서 혼날 수도 있어요. 예, 조립식 맞아요. 한마디로 레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뭐문 따로, 벽 따로 뭐 이렇게 다 하는데 그거를 이제 모듈러를 만들면서 많은 것들을 좀 공부할 게꽤 있어요. 꽤 있는데 사실 그거를 이제 제가 찾았을 때는 개인적으로 인터넷 검색하고 그랬을 때는 괜찮은 정보를 구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리얼을 메인으로 하지만 이제 모듈러를 좀 이용해서 쉽고 빠르게 이렇게 게임 배경을 만들 수 있는 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오늘은 사실 뭐 기술적으로 뭘 알려드리거나 그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이제 에센스 4주 동안 저희가 뭘 배울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시작을 이제 게임 배경을 뭐 만들거나 뭐 모듈러를 하거나 언리얼을 하거나 뭐 뭐를 하든지 그 전에 제 생각에는 이거를 하고 싶다면 게임 배경이나 이런 걸 만들고 싶다면은 전반적으로 파이프라인을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를 모르고 그냥 아무렇지 막 생각을 깊게 안 하고 이것저것 하면은 나중에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고 뭐 하나 잘못하면은 다시 뒤로 돌아갔다가 해야 되고 그런 점도 많기 때문에 이 파이프라인을 전반적으로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에센스하고 어드밴스하고 연결돼 가지고 제가 수업에 쓰려고 따로 만들어둔 씬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계속 수업을 진행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오늘도 그 씬을 이용해서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알아보고 그리고 어떤 뭐이 단계 텍스처하는 단계에서는 뭐가 중요하고 모델링하는 과정에서는 뭐가 중요하고 그런 거를 앞으로 4주 동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생뚱맞지만 저 정자전기공학 나왔고요. 다른 분들도 뭐 그러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고등학교 때 사실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그냥 성적 맞춰서 갔는데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와서도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막 그냥 놀고 그냥 공부도 안 하고 재미없으니까 안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영화를 찍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영화 동아리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따라서 같이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선배들이 편집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영화 편집 같은 거 공부하고 선배들이 이것저것 알려주고 뭐 그런 걸로 시작을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뭐 애프터 이펙트도 배우게 됐고 또 애프터 이펙트를 하다 보니까 뭐 3D 같은 요소가 많이 끌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트랜스포머하고 아바타가 영화로 나왔는데 그거 보고 이거 진짜 너무 멋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다닐 때 그래 나는 이 공대가 너무 싫어 그러고서 그냥 이게 복수 전공으로 뭘할수 있을까 해가지고 찾아보다가 저희 학교에 광고 디자인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부터 처음부터 이제 다 배웠죠. 그냥 근데 여기서는 뭐 3D 같은 거는 거의 못 배웠고 이제 주로 포토샵 일러스트 막 이런 거 하면서 그냥 약간 아트 기본적인 것만 좀 배우고 예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제 졸업하고서 이제 휴학을 한 1년 정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독학으로 배웠어요. 독학으로 마야하고 이런 거 다운받아서 좀 배우고 또 하다가 안 돼가지고 이제 학원도 사실 다녀봤었고 학원도 다니면서 이렇게 뭐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거의 한 2년에서 뭐한 2년 정도? 2년 정도 되게 좀 맨날 막 밤도 새가면서 막 해가지고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어떻게 운이 좋게 서울 비전이라는 데를 들어가서 뭐 타이틀이 3D 제너럴리스트인데 그냥 한마디로 그냥 시키는 거다 했어요. 시키는 거다 하고 그랬는데 저 리치킹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비전의 업무 강도가 진짜 이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없어요 여기는 없었어요. 지금은 아닐 것 같은데. 제가 다닐 때는 진짜, 뭐, 지금 이거 수업 듣는 분들도 그, 포스트 프로덕션에 계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출퇴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숙소도 있고,
뭐 밥도 주고 그래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이제 그냥 CG를 이제 그쵸 CG 공장 같이 거기서 일을 했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잘하는 상태에서 간게 아니고 그냥 거의 뭐 독학 형식으로 하다가 운이 좋게 어떻게 가게 돼가지고 그래서 너무 헤매다가 거의 이제 1년도 못 버티고 때려치고 나왔죠. 예, 그 빈센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돈 많이 주기도 하고 그러고 진짜 여기 다니면서 돈을 쓴 적이 없어요. 근데 돈을 쓰려면은 뭐 퇴근하고 뭐 여자친구가 있으면은 여자친구랑 데이트도 하고 그러면 돈을 쓰겠는데 퇴근도 못 하고 막 이러니까 돈을 여기서 꽤 많이 모았죠. 그래가지고 그돈 모은 것도 그렇고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유학할 때 많이 보태쓰긴 했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1년도 못 버티고 나와가지고 이제 부모님한테 이게 좀 본격적으로 좀 공부를 해서 좀 저런 좀 힘든 데보다는 좀 편한 데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부모님이 정말 좀큰 선심을 쓰셔가지고 이렇게 미국에서 공부를 하게 됐고 예 그러고 미국에서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회사에 매그노퍼스라는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 서울 비전은 포스트치고 좀 높은 편이긴 한데, 근데 요즘에는 좀 많이 주는 회사도 다른 회사도 많긴 하더라고요. 예, AAU 학비 많은 무시무시한데요. 근데 학비가 비싼데 저희 학교는 다른 데에 비해서는 학비가 비싼 편은 아니고요. 저희 학교가 좀 비싸다고 하는 이유는 생활비가 비싸요. 이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데 여기가 생활비가 어마어마해가지고 집값이 너무 비싸요. 한 달에 한뭐 150만 원 정도는 월세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너무 비싸가지고 뭐 근데 여럿이 모여 살면은 한 반으로 줄긴 하는데 어쨌든 되게 비싸요. 그래가지고 예, 아무튼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MFA면은 논문은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트 쪽이라서 논문이 아니고 졸업 작품을 그리고 계획을 정해요. 근데 저희는 주로 이제 VR 관련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은 거 많이 만들고요. 주로 디즈니에서 만드는 VR은 저희가 다 만들고 있어요. 저희 쪽에서 다 만들고 있고,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자체적으로 만드는 컨텐츠가 있어요. 컨텐츠가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상당 부분 만들고 있고요. 영화 쪽에서도 뭐 블레이드 러너 같은 것도 최근에 했었는데, 영화 쪽에서도 하는 VR 관련, 그리고 뭐 여러 가지 VR 관련해서 하고 있어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저희 회사는 한 150명 정도, 한 150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아티스트는 한 절반 정도. 그러고 3D를 하는 사람은 한 3, 40명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 회사는 이제 대부분 다 인원이 많지 않은 만큼 대부분 다 시니어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고 어느 정도 좀 경력이 있어야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프로젝트 같은 거를 하게 되면은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한 팀당 한 5명 정도밖에 안 붙어요. 근데 근데 대부분 다 이제 시니어로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약간 다들 좀 일당백처럼 일하는 그런 느낌이 있긴 한것 같아요. 예, 저희 회사는 여기 매그노퍼스라는 회사인데 VR 관련해서 컨텐츠를 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 아무튼 혹시 뭐 관심 있으시고 그러면은 지금은 아티스트는 안 뽑는데 나중에 혹시 뽑게 되면은 예,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캘리포니아 LA 다운타운 한가운데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작업 시간은 똑같아요. 뭐 8시간, 하루에 8시간이고 그냥 출퇴근 시간은 딱히 정해지진 않았는데 보통 10시에서 한 점심시간까지 하면 한 저녁 한 7시에 퇴근하고 저 같은 경우, 뭐, 일찍 오는 사람들은 한 8시에 오고, 한 5시에 가는 분들도 있고, 예, 주니어는 잘안 뽑는 것 같아요. 예, 한국에서도 지원 가능하고요.
저희 회사는 비자 잘 해줘요. 비자 잘 해주고, 예. 대신에 좀 어느 정도 좀 경력이 있으시면은, 예, 그러면은 지원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는 링크는 제, 포트폴리오를 볼수 있는 곳인데요. 예, 거기 가시면은 이것저것, 작품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한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한 것도 있고, 지금 한번 가볼까요? 혹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예, 모델러를 근데 딱히 채용, 예, 하긴 하는데,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약간 어느 정도 다잘 해야 돼요, 저희 회사는. 제네럴리스트처럼. 저는 그냥 취업 비자 H1B이고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거 보시면은 제가 학생 때부터 만든 거 여기에 하나둘씩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제 졸업 작품으로 했던 건데, 예, 옛날에 한 거라서 이것도 졸업 작품으로. 예, 이런 것들은 그냥 회사에서 작업했던 거. 이렇게 되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졸업 작품으로 하긴 했는데, 여기 이때는 제가 게임 엔진을 잘 몰라가지고, 예, 게임 엔진을 몰라가지고 요거는 그냥 마야에서 멘탈레이로 그때 브이레이도 아니고 멘탈레이로 그때 학교에서 예, 학교에서 렌더링 걸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는 제가 언리얼을 썼어요. 이때부터는 언리얼을 썼고. 예, 졸업하고 바로 지금 회사에 왔고요. 예, 그러고 아무튼 이 작품부터는 이게 막 잠수함 있고 공장 같은 걸좀 만들고 싶었는데 요때 이제 이때 제가 처음으로 학교에서 모듈러 개념 뭐 언리얼하고 딱 지금 수업에 맞는 것들을 이 작품 만들 때 제가 배웠어요. 예, 이 작품 만들 때 제가 그때 딱 배워가지고 요거를 정말 이제 좀 모듈러를 좀 심할 정도로 너무 티가 나죠. 다 똑같은 거 갖다 박은 거. 티가 날 정도로 막 이것도 막다뭐 조립하는 기계들도 다 똑같이 생겼죠. 지금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때 이제 처음 배워가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튼 이때 이제 제가 지금 수업에 하려는 그런 내용들 모듈러하고 언리얼 엔진 사용해서 이때 처음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정글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회사에서 가끔씩 터레인하고 이런 폴리지 같은 거 그런 거를 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공부할 겸 이거를 개인적으로 좀 연습을 했는데 예 근데 언리얼에서 예 스페이츄리로 이거를 만들었고요. 대부분 다 스페이츄리로 만들었고 근데 지금은 아마 다시 한다고 하면 스페이츄리로 안할것 같아요. 안할것 같고 아마 딴 거로 그냥 더 만들 그냥 만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좋았는데, 근데 지금은 사실, 다른 것들도 좀 좋은 게 많아가지고, 그냥, 에셋 같은 거 뭐, 이렇게 다운받아서 조립해서 써도 될것 같고, 아무튼, 굳이 뭐, 이거 돈 내고 스피트리를 이렇게 요즘엔 안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언리얼 터레인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좀 강력하긴 한데, 근데 이거는 사실 요즘에 뭐 터레인 아티스트가 따로 있을 정도로 이게 되게 공부할 게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뭐 간단하게는 뭐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저도 그냥 사실 지형을 만들고 뭐 어느 정도 디테일을 넣고 그리고 나무랑 풀 같은 거 심는 정도? 그 정도보다 더 깊게는 안 나갔기 때문에, 왜냐면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회사에. 그래가지고, 그렇긴 모르는데. 근데, 터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쭤보시면은 제가 간단하게는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랜드스케이프 만들 때는 사실 월드머신 대부분 다 그거 쓰는 것 같아요. 월드머신 안 쓰는 경우를
찾기가 힘든데 안 쓰는 경우에는 지브러쉬로 혹시 터레인을 만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이제 근데 월드머신이 좋은 게 이제 구글 맵을 이용해서 월드머신을 또 연동을 해서 쓰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그냥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지형 정보만 있으면은 월드머신에서 정말 쉽고 넓은 지역을 맵을 뽑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뽑아내가지고 언리얼에 입히면은 그렇게 짠 하고 나오죠. 그럼 거기에서 언리얼에서 하는 거는 텍스처하고 매테리얼 같은 거 입히고 나무 같은 거 받고 풀 받고 뭐길 같은 거 이렇게 벌텍스 페인팅 같은 거 해서 칠해주면은 뭐 말은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되게 쉬운데 근데 생각보다 이제 공부할 게좀 있고 그리고 폴리지 같은 거 관리하는데 이게 나무 같은 거 하나하나가 다 무겁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많이 이렇게 깔고 뭐 많이 흩뿌리고 LOD 세팅하고 그런 거 이것저것 하면은 정말 좀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 터레인 만드는 거는 어렵고 심층적으로 배우려면은 이것만 파도 좀 모자랄 수도 있어요, 사실. 예, 그리고 이 지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언리얼 매테리얼을 좀 깊게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를 했던 거고요. 그러고 여기는 회사에서 작업했던 거, 이건 우주 정거장 만드는데 여기서도 이제 언리얼 엔진으로 했고 모듈러를 좀 적절하게 잘좀 쓰려고 노력했죠. 여기서도 뭐 보시면은 여기 이런 거 하나하나 패널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다 돌려막기 하고 그랬었죠. 그리고 요 블레이드러너 이거는 가장 최근에 한 작업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도 이제 빌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빌딩 킷을 만들어가지고 빌딩이 한 10개 정도 되는 그런 거리를 만드는 건데 보통 그죠? 보통 FPS 게임 같은 거 해도 보통 레벨 사이즈에 한 빌딩이 한 10개 정도 들어가요. 보통 한 빌딩이 10개 정도 들어가 있고, 특정 빌딩은 인테리어도 있고, 그래서 그 정도를 이제 빌딩 같은 거 10개를 좀 디테일하게 넣고 그러려면은, 어느 정도 빌딩 킷을 이용해서 해야 된다는 거. 예. 그렇고, 예. 오늘 이제 앞으로 4주 동안, 수업을 할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예, GPU는, GPU는 이제, 궁금하신 게, 이런 보통 회사에서 작업하거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작업하거나,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그냥 학생분들은 그냥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상관없어요. 막 이렇게 텍스처도 큰거 쓰고 막 이래도 괜찮아요. GPU가 좋으시다면. 뭐, 1080 Ti 이런 거 쓰거나, 그냥 1080 쓰거나 그러면 괜찮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만드는 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모듈러하고 이렇게 모듈러 시스템을 많이 쓰려고 하는 이유가 타일 텍스처하고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섞어가지고 해야 되는 게 일반 사용자들은 1080 Ti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일반 게임 유저들은 뭐 좋아야 1070 보통 그 정도 가지고 있고, 뭐, 1060, 아니면 옛날 거, 뭐, 980도 좋은 거고, 뭐, 960, 뭐, 이런 거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장 사양을 많이 낮춰야 돼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그쪽으로 이제 타겟을 잡고, 이제, 작업을 해야 되죠, 회사에서는. 그래서, 뭐, 마음 같아서는 정말 뭐, 빌딩 같은 것도 다 멋있게 만들어서 넣고, 그러고 싶지만, 어느 정도 모듈러를 써서 똑같은 거를 이렇게 여기저기 복사해서 예, 카피 페이스트해서 넣고 뭐 타일러블 텍스처로 막 이렇게 똑같은 텍스처를 막 리핏 해가지고 쓰고 그러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센스 4주 동안 이제 배울 거를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메인은 언리얼 엔진인데 근데 언리얼 엔진을 저는 배경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언리얼 엔진의 많은 기능 중에서도 언리얼 아티스트를 위해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딱히 뭐 블루 예를 들어서 블루프린트 뭐 그런 것들은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없고요. 뭐 근데 블루프린트도 아티스트를 위한 블루프린트 펑션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알려드리도록 하는데 이제 깊게 뭐 코딩이나 블루프린트 이런 거는 저도 잘 모르고 그 아티스트를 위해서 하는 언리얼 강좌이기 때문에 언리얼을 약간 아티스트 위주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언리얼4의 뭐 장단점도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다음 주에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유니티하고 맨날 뭐 비교하고 싸우고 그러는데 아티스트 입장에서 이제 아티스트 입장에서 유니티하고 어느 정도 비교는 해드릴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언리얼을 좀 많이 선호하긴 하지만 어쨌든 비교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리고 언리얼 아티스트가 왜, 그리고 인바를 하는 배경 아티스트가 언리얼을 쓰면 왜 좋은지. 그런 것도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모듈러 개념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게 되게 쉬운 건데 이제 많은 분들이 요거를 이제 효과적으로 사용을 못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저도 이거를 공부하는데 좀 애를 많이 먹었고 그래가지고 모듈러 시스템도 알려드릴 것 같고, 그리고 텍스처 관련해서는 언리얼 엔진 4에 최적화된 에셋의 텍스처 만들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각 엔진마다 요구하는 그 에셋의 매테리얼하고 텍스처가 조금씩 달라요. 왜냐면은 언리얼 엔진 같은 경우에는 아티스트한테 있어서 정말 진짜 좋아요. 진짜 텍스처 매테리얼 만드는 게 자유도가 정말 높아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엔진은,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뭐,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만들기 힘든 데도 있고. 그래서 언리얼 엔진에서 이제, 사용하기 가장 좋은 텍스처 셋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만들면 좋은지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약간 언리얼에서 사용하기 좋은 그런 마스크 만드는 방법, 그리고 뭐, 마스크라고 하면은 이제 뭐 일반적으로 뭐어뭐 물건 같은 게 있으면 쇠 부분이 있고 플라스틱 부분이 있고 뭐 돌로 된 부분이 있고 이제 그런 거를 마스킹해서 언리얼에 가져오면은 각각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뭐 여기는 좀더 반짝이게 만들거나 이쪽은 좀더 이제 러프하게 만들거나 뭐 그런 거를 이제 만드는 마스크 그런 기능 그리고 뭐 에미시브 마스크 같은 거 그런 거 만드는 그런 약간 노하우 같은 거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 것처럼 언리얼 매테리얼 에디터 진짜 강력하죠. 거기를 이용해서 룩 디벨롭먼트 하는 걸 알려드릴 텐데 언리얼에서 정말 많은 그런 매테리얼 그런 노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진짜 언리얼이 그런 점에서 진짜 좋은데. 그런 걸 이용해서 뭐 패닝 하는 걸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월드 얼라인 텍스처 같은 걸 이용하면은 UV가 엉망이어도 이렇게 이쁘게 텍스처를 그 월드 포지션으로 이렇게 페인팅 할수 있는 그런 노드도 있고, 그리고 월드 포지션 옵셋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근데 월드 포지션 옵셋 같은 경우에 이용하면은 굳이 애니메이션을 잡지 않더라도 이제 뭐 깃발이 흔들리거나 그런 거를 매테리얼을 써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뭐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같은 경우에도 쓸 수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근데 그거는 제가 여기서 뭐 다뤄드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언리얼에서 사용할 수는 있는데 일단 무겁고 그렇기 때문에 다들 안 쓰는 이유가 그렇겠죠? 예. 디스맵을 게임 엔진에서 안 쓰는 이유가, 일단은 무겁고, 왜냐면은 그거를 쓰려면은, 자동으로 언리얼에서 그 디스맵 정보를 읽어가지고, 그 메쉬를 테젤레이션이라고, 그걸 자동으로 쪼개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이제 에셋을 너무 무겁게 만들어가지고, 쓸 수가 없죠. 그거는 쓸 수는 있지만, 정말 진짜 이 에셋이 진짜 진짜 중요하다. 정말
진짜 우리 이 게임 이 시내는 이 에셋 하나 이제 무슨 뭐 예를 들면 동상 같은 게 있으면은 그 동상이 진짜 이건 완전 메인이고 다른 거는 뭐볼 필요도 없다. 그러면은 거기에 디스맵 같은 경우에를 뭐 연결을 해둔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진짜 디스맵 같은 걸 넣은 나무 같은 거를 한 10그루만 심어도 정말 뷰포트가 돌아가는 게좀 빡빡해질 정도로 정말 무거워요. 그리고 이제 블루프린트, 인바이러먼트 아티스트가 사용하면 좋을 간단한 블루프린트를 조금 알려드릴 텐데요. 이거 되게 약간 재밌는데, 이거 정말 재밌는데, 이거 블루프린트하고 메테리얼하고 이거를 연결을 하면은 어떤 게 발생하냐면은, 플레이어가 길을 가다가 뭐 예를 들어서 어느 구역에 이렇게 입장을 하게 되면은 뭐 거기 메테리얼이 바뀐다든지 라이팅이 바뀐다든지 뭐 텍스처가 바뀌어서 뭐 문이 닫혀 있다고 문이 뭐 닫힘이라고 써 있다가 갑자기 오픈 막 열렸다고 나오거나 그런 것들 뭐 엘리베이터 같은 거할 때도 뭐 좋죠. 뭐 1층에 갔을 때는 뭐 텍스처가 1이라고 나왔다가 뭐 10층으로 가면 텍스처가 10으로 나오고 그게 이제 게임 플레이 하면서 자동으로 이제 그런 메테리얼을 좀 멋있게 변경해주는 그런 거를 블루프린트를 이용해서 메테리얼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요. 그런 것도 좀 간단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디스맵을 바닥에 연결하냐는 질문이 있는데, 근데 디스맵을 바닥에 연결도 잘안 해요. 왜냐면 무거워요. 무거워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차라리 거기에 디스맵을 연결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만한 그만한 약간 여유가 있으면은 차라리 다른 거에다가 더 멋있게 만드는 게 이제 전체적인 씬을 이렇게 밸런스를 위해서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디스맵을 잘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GPU가 더 좋아지고 컴퓨터가 좋아지면 디스맵 당연히 쓸것 같긴 해요. 그리고 기본적인 언리얼 라이팅하고 베이킹. 예, 라이팅, 예. 이것도 제가 언리얼에서 되게 좋아하는 부분인데, 라이팅이 마야나 맥스에서 쓰는 거랑 진짜 유사해요. 정말 유사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베이킹 했을 때 보이는 것도 유사하고, 빌드 했을 때 보이는 것도 유사하고. 근데 유니티 같은 경우에는, 라이팅 같은 경우에를 이렇게 이쁘게 좀 꾸며도 가끔씩 좀 베이킹 하면은 이게 라이팅 정보가 이상하게 먹을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언리얼은 그런 점을 제가 보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언리얼이 확실히 아티스트한테 좀 친화적인 툴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라이팅하고 베이킹도 좀 알아볼 것 같고요.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씬을 꾸미기. 포스트 프로세스 언리얼 진짜 강력한데요. 그래서 제가 언리얼의 꽃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다른 엔진도 많이 따라와서 좋아요. 근데 예전에는 진짜 포스트 프로세스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언리얼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예, 이거를 쓰면은 이제 그쵸, 약간 포토샵 만지는 것처럼 어느 정도 기본적인 라이팅하고 베이킹을 해놓고 포스트 프로세스를 써가지고 약간 포토샵에서 후 보정하듯이 비네팅 효과도 넣고, 그쵸? 룻도 넣고, 막 이것저것 넣으면서 진짜 멋있게 하는데, 근데 언리얼이 이게 진짜 좋았었어요. 지금도 좋고, 다른 데서 많이 따라오고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 언리얼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정말 많은 옵션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보는 거를 이제 4주 동안, 사실 한번 할 때마다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해서 뭐 4주라고 해봤자 뭐 4, 5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간단하게 좀 최대한 좀 타이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다음 주에는 2주 차에는 모듈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3, 4주 차에는 이제 집중적으로 좀 언리얼을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거 하기 전에 전반적인 그냥 게임 파이프라인을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리얼은 예,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언리얼을 설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기에 아티스트 입장에서 파이프라인이에요. 아티스트 입장에서 파이프라인인데 처음에 이제 컨셉 아티스트가 이렇게 컨셉을 주거나
아니면 가끔씩 컨셉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때는 뭐 아트 디렉터가 가끔씩 그냥 레퍼런스 반투명도? 반투명도가 뭘까요? 예, 이거 일단 여기 약간 빼고 일단 여기 살짝 넣을게요. 그러고 여기 예, 컨셉이나 이거를 슈퍼바이저나 뭐 이런 분들이 항상 줘요. 컨셉 아티스트나 이런 걸 주는데 컨셉이 없을 경우에는 레퍼런스를 주는데 그런 거를 이제 보통은 이제 자세하게 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그냥 툭 던져줘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러더라고요. 그냥 툭 던져줘가지고 이제 이거를 만들어라.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보고 작업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잠시만요. 얘네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건가요? 그죠? 이렇게 해도 글자 보이는. 오케이. 예.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예, 작업 계획을 혼자 열심히 세워가지고 그래서 작업 계획을 세우는 것도 어느 정도 좀 방법이 있어요. 뭐 이거는 모듈러로 처리하고 이거는 타일러블 텍스처로 처리를 해야겠다. 뭐 이거는 매테리얼을 뭐 어떤 매테리얼을 쓸 거고 이거는 여기에는 뭐 까진 부분을 표현을 안 하고 엔진에서 해도 되겠다.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AO 베이크를 해야 될것 같고 안 해야 될것 같고 막 이것도 어느 정도 컨셉이나 레퍼런스를 보고 작업을 세울 때 이걸 항상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냥 이제 무작정 만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래서 상관은 없다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가 뭐 이거 수정하고 저거 수정하다고 그래가지고 물론 작업 계획을 세워도 뭐 수정할 게 많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작업 계획을 세우는 거는 이제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그러고 이거를 하고서 이제 배경 아티스트라면은 계획을 세운다면은 바로 블락아웃을 시키죠. 이 블락아웃을 시킨다는 게 그냥 뭐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진짜 간단한 도형, 기본적인 마야 맥스에서 나오는 도형 그런 거 갖다가 그냥 이렇게 막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배치를 시키고 컴포지션을 한번 보고 이게 괜찮네. 이 구도에서 보면은 괜찮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건물 높이 같은 것도 한번 이렇게 높이도 한번 조절해보고 그리고 사이즈도 뭐 모듈러를 쓸 거라면은 아, 이 사이즈가 괜찮겠네. 사이즈가 이걸 한 3m로 하면은 그러면은 괜찮겠네. 이런 것도 한번 보고 그리고 사람 실제 사이즈를 갖다 놓고 거기랑 주변의 것도 비교를 해보고 그래서 이거를 해야지 나중에 모델링을 다 했는데 뭐 사이즈가 다르거나 뭐 간격이 끝에 뭐 베벨 라인이 너무 두껍거나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그때 고치면은 진짜 이제 좀 개고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블락아웃은 웬만하면은 이제 대부분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블락아웃을 한 거를 이제 하나하나 잡은 다음에 디테일한 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텍스처를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게 텍스처를 할때 사실 배경 아티스트는 이렇게 스커팅을 많이 하진 않아요. 많이 하긴 하는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현대물을 할 때는 많이 하진 않아요. 근데 약간 뭐 예를 들면은 뭐 중세 이런 거 하면은 돌덩이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여기 스커팅을 하게 되고 리토포 그리고 UV하고 베이크 해가지고 뭐 노멀 텍스처, 러프니스, 노멀이나 뭐 커버처 이런 거 뽑아가지고 서브스턴스로 가져가게 되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스커팅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라면은 그냥 바로 서브스턴스로 가셔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화살표가 중간에 이렇게 나 있는 게 올게닉한 거를 작업할 때는 이 프로세스가 추가가 된다. 예, 그래가지고 사실 근데 이것도 요즘에는 이제 이것도 올게닉한 거를 하면은 이렇게 추가가 되긴 하는데 요즘에 툴이 약간 2D 기반으로 이런 걸 뽑아내는 게 많아가지고 뭐 많이 사용은 안 하시지만 픽셀에서 나온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그냥 포토샵에서도 스커팅한 것 같은 그런 거를 텍스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서브스턴스에서도 2D 이미지를 가지고 스커팅한 것 같이 그런 디테일을 만드는 게 요즘에 많이 나와 있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스커팅을 하는 횟수가 저도 돌덩이나 뭐 이런 거 만들 때 아니고서는 잘 안 만지게 되더라고요. 그냥 뭐 부서진 거, 돌덩이 그런 거 만들 때만 집어시를 켜게 되고 잘안 켜게 되더라고요. 워낙 페인팅 그런 툴이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에 그래가지고 예전 같으면은 이제 그냥 이런 게 없을 수도 있었을 텐데 최근에 좀 이게 많이 생긴 그런 파이프라인이다. 그래서 텍스처에서 이제 구비를 이제 텍스처를 뽑으면은 그걸 언리얼로 가져가서 매테리얼을 입히고 라이팅을 하고 이펙트를 넣고 예. 그다음에 이제 빌드를 하게 되는 거죠. 빌드라는 거는 이제 프로그래머가 하는 건데 예 그냥 바로 빌드를 하게 되면은 게임처럼 나와요. 그냥 exe 파일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거를 더블 클릭하면은 게임 실행하듯이 바로 켜지게 되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딱이 전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제 파이프라인을 이제 제가 이번에 4주 동안 에센스 강의하려고 만들어 놓은 개인적인 작품이 있어요. 그게 원래는 예전에 그냥 개인적으로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냥 그 지하철이에요. 지하철, 서브웨이, 트레인 그냥 그거를 만들어 놓으려고 예전에 했다가 게을러 가지고 계속 작업을 안 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이번에 강의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꺼내 가지고 그래서 약간 손을 좀 봤어요. 손을 살짝 봐가지고 강의의 마켓이 좀 약간 손을 봐가지고 그거를 이제 에센스하고 어드밴스 때도 사용을 할 건데 그거를 지금 이제 열어보고서 그래서 이거 파이프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데요. 예, 이거를 이번에 수업에 쓰려고 제가 만든 건데요. 근데 이게 사실 되게 디테일한 면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보시면은 그냥 아예 진짜 같다고 하시는데 이게 가까이서 보면은 별로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그냥 이렇게 의자만 갖다 놓고 그런 거지. 사실 뭐 나사나 뭐 이런 것도 좀 텍스처도 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진짜 기본적으로 그냥 모델링만 해서 서스턴스에서 텍스처 만들고 언리얼로 그냥 가져와서 그냥 라이팅만 입힌 그냥 진짜 간단한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공부하기에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약간 디테일한 면도 나중에 제가 한 3주차 강의 정도에는 그때 언리얼에서 디테일 넣고 그런 것도 좀 어느 정도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아마 제가 좀 여기다가 좀 디테일한 것도 넣고 그래가지고 같이 이거랑 연동해서 계속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거 씬을 만들 때 이제 제가 이런 파이프라인대로 했느냐. 예. 그래서 제가 이 컨셉을 이렇게 저는 딱히 뭐 컨셉은 아니고 그냥 레퍼런스를 예전에 제가 받아놨던 거 예전에 예전에 아 이런 거를 만들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받아놨는데 이제 이게 이제 첫 단계죠. 이렇게 하고 작업 계획을 그냥 정말 간단하게 세웠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막 이거 다 쪼개가지고 뭐 여기 뭐 텍스처 여기 몇 케이스고 몇 케이스고 뭐 사이즈는 몇으로 하고 뭐 이런 거다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냥 이 초록색으로 이렇게 나눠놓은 거는 이거를 모듈 하나 사이즈를 이걸로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저는 이 모듈 하나 사이즈를 전 6미터로 했어요. 근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하철이 이게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대충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이걸 6미터로 해서 모든 모듈 사이즈가 6미터를 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6미터를 기준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려고 이거를 이제 모듈러로 왜냐면은 제가 이게 지하철을 이렇게 봤을 때 사실 다 똑같아요. 이거를 6미터로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이거 카피 페이스트 하면은 지하철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있는 그런 뭐야? 이것저것 다양한 베리에이션들, 다양성들 그런 게 이거 안에서만 해결돼요. 그 밖에 딱히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만 요한 6m 정도 되는 거리 그거만 이렇게 어느 정도 에셋 그 안에서만 만든다면은 지하철 하나를 다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 하나를 이렇게 모듈 사이즈로 제가 이제 계획을 하고서 그러고 작업을 진행했죠. 그리고 이거 빨간 것들 이거는 이제 아, 이 모듈로 이런 걸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거 봉도 만들어야 되고 여기 액자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옆에 이런 뭐 패널 같은 거 이런 것들 이런 패널 같은 거 의자도 만들어야 되고 문도 만들고 그리고 여기 전등 라이트 그리고 여기에 광고판 이런 것들도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만들 그런 리스트를 작성하는 거죠. 모션 블러? 아, 모션 블러는 여기서 화면 돌릴 때 모션 블러는 저는 없거든요. 저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그 저는 없는데 이거를 그 시청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어제 키고서 다른 노트북으로 봤는데 이게 이그그 통신 그렉 때문에 그런지 그래서 되게 블러 있게 보이시죠. 근데 저는 여기서 봤을 땐 전혀 없거든요. 글쎄요. 다시 보기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런가? 잘 모르겠네요. 예, 아무튼 예. 아무튼 이거는 아마 이그요요 프로그램 줌이 이렇게 줌 문제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이렇게 모듈러를 뭘할 건지 그리고 이걸 파란색 같은 경우에 이거는 모듈러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 크고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빌딩 그런 바닥이라고 보면 돼요. 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듈러로 잘안 해요. 이런 거는 그냥 타일러블 텍스처로 그냥 다 리필해서 쓰는데 근데 이제 근데 그러면 너무 똑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텍스처를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믹스를 해가지고 언리얼에서 벌텍스 페인팅으로 이 부분은 뭐 1번 메테리얼, 이 부분은 2번 메테리얼 뭐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칠해요. 그런 방식으로 밑에는 이제 작업을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파란색은 모듈을 쓰지 말고 타일 텍스처로 하자.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리스트 적어놓고 하나하나 만들어야지 하면서 이제 마야에서 이렇게 대충 블락아웃 하면서 이렇게 네모 갖다 놓고 뭐 액자 이렇게 갖다 놓고 의자 갖다 놓고 그냥 기본 도형 꺼내가지고 대충 뭐 이렇게 만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링을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하나 이제 사이즈 체크 같은 거다 하면은 이거 정말 이 정도 사이즈면 괜찮겠다. 뭐이 정도 사이즈면은 사람을 이렇게 갖다 세워놔도 키가 맞구나 이런 거다 확인하고 뭐 사람을 여기 앉혔을 때도 여기 다리 길이가 맞고 뭐 어느 정도 다 맞구나 뭐 여기 손잡이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손을 뻗었을 때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거를 다 확인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잡고서 이제 디테일을 이제 파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급하게 이게 이거를 강의 용도로 만드냐고 그렇게 이쁘게 만들지는 못했어요. 디테일이 이렇게 많이 넣고 그러진 못했고 그냥 보시면은 정말 그냥 네모 박스에 갖다 놓고 막 그냥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이제 작업하실 때는 개인 작품 만드실 때는 이제 이쁘게 디테일을 해가지고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이거 되게 중요해요. 리치킨님이 말씀하신 거 되게 중요한데요. 전체 장면에서 중복되는 모듈은 빼고 익스포트 하나요? 이게 어떤 질문이냐면은, 마야에서 제가 이렇게 통째로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거를 갖다가 언리얼에 쓰질 않아요. 이거를 갖다가 쓰면은, 이게 이제, 이거를 오브젝트 하나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무겁고요. 그 언리얼로 가져갈 때는 이거 하나하나 보시면은 그룹을 제가 그룹이 있어요. 그룹이 있는데 이건 패널인데 이 이건 별로
패널 말고 의자로 할까요? 아니면 뭐 오케이 이걸로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문만 따로 다 모아놨는데 이거를 언리얼로 가져갈 때 어떻게 가져가냐? 그냥 이걸 복사를 하나 해요. 그런 다음에 잠시만요. 복사를 한 다음에 이거를 가장 가운데 후품 신정 가운데로 가져간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거 하나만 언리얼로 가져가야 돼요. 예.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그냥 마야에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싶었어요. 괜찮은가? 이걸 한번 보고 싶었고, 그리고 이거를 모듈별로 이렇게 조립을 할때 이렇게 그룹을 해가지고 이렇게 조립을 했죠. 왜냐면은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관리하기가 쉽고, 그리고 메테리얼 관리하기가 정말 쉬워요. 여기 보시면은 메테리얼들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게 이 메테리얼 이름 같은 것도 요거랑 정확하게 매칭을 다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이 그룹은 어떤 메테리얼을 쓰고, 이 그룹은 어떤 메테리얼을 쓰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했죠. UV 같은 것도 UV 같은 것도 이것도 뭐 이런 거다 이렇게 다 메테리얼별로 이렇게 나눠놨죠, 제가.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하지만 언리얼로 가져갈 때는 이걸 통째로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거 그룹으로 가져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 하나만 가져가서 사용을 해야지. 그래야지 이게 이제 이런 거를 잡았을 때 실시간으로 뭐 이거를 뭐딴 데에다가 넣을 수도 있고 뭐 이거를 뭐 여기 난 여기 놓기 싫어. 여기 넣어야겠어.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요. 근데 여기 안 넣은 이유는 사람 손이 안 닿을 것 같아서 여기 안 넣었고요. 예, 마야에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이거를 굳이 엔진으로 가져가서 확인할 필요는 없죠. 왜냐면은 사이즈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거를 사실 인바 어 잠시만요. 사실 그 인바를 하는 아티스트가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이즈감, 그런 스케일감. 그게 정말 중요해요. 자기가 어떤 사람들 보면은 그게 별로 없어서 그거가 별로 없어서 막 열심히 막 진짜 멋있게 작업을 해왔어요. 근데 그거를 가져갔는데 사람이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는 어느 정도 뭐 스케일 관련된 감각은 타고나는 거라고는 하는데 근데 그거가 없어도 그냥 여기 블락킹 할때 이렇게 블락아웃 할때 이렇게 해놓고 막 사람을 여기 앉혀도 보고 막 여기 세워도 보고 그냥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여기 뭐 이렇게 디테일한 작업을 할때 그러면은 다시 안 하셔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블락아웃을 꼭 하시라는 거예요. 이 스케일이 정말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실제로 플레이어가 돌아다니면서 하는 건데 뭐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문을 열려고 플레이어가 막 뛰어갔는데 문이 진짜 뭐 지나갈 수도 없이 작을 수도 있고 엄청 클 수도 있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블락아웃 단계에서 꼭 스케일을 꼭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 예. 그리고 여기 잠깐 질문을 받고 넘어갈까요? 쿼드. 그러니까 삼각형 트라이앵글하고 쿼드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쿼드 이상으로 가면은 그때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오각형부터는 안 돼요. 오각형부터는 문제가 생기고 사각형부터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써도 사각형까지는 아무런 컴플레인을 하지 않아요. 에러도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게임에서는 트라이앵글이 더 좋아요. 왜냐면은 이게 모든 면은 최소가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무리 쿼드로 된 거를 엔진으로 가져가도 엔진에서는 이거를 다 트라이앵글로 바꿔요. 자동으로. 예. 얘가 다 자동으로 지가 바꿔. 왜냐면은 삼각형이 가장 면을 표현할 때 가장 작은, 작은 단계고, 그러고 엔진에서 삼각형으로 이걸 자동으로 변환시켜야 가장 안정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도 가끔씩 그러는데, 이걸 텍스처를 할 때 아예 이거를 트라이앵글로 바꾸고 가져갈 때도 있어요. 여기에서 클리너? 잠깐만요. 마야가 좀 이상하네요. 이렇게 클린업에서 어쩔 때는 이렇게 그냥 트라이앵글로 다 바꿔서 가져가서 쓸 때도 있어요. 왜냐면은 가끔씩 이게 서브스턴스에서 가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쿼드로 된 거를 가져갔을 때 어쩔 때 페인팅을 할때 그게 이제 언리얼하고 약간 UV가 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쿼드가 게임 분야에서는, 게임 엔진 분야에서는 트라이앵글, 삼각형이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삼각형으로 변환해서 가지고 다니면은 진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삼각형은 진짜 아무 문제도 안 된다는 거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워드박스에서는 삼각형이 걸리나요? 글쎄요. 제가 워드박스를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글쎄요. 그 삼각형이 근데 안 좋은 게 그거죠. 모델링을 할때 삼각형이 안 좋아요. 왜냐면은 뭐 이게 UV 할 때도 되게 불편해요. 왜냐면은 삼각형이 있으면은 그 루프가 안 잡혀요. 루프가 안 잡혀가지고 이렇게 보통 이제 보통 그냥 도형을 만들면은 예, 그냥 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잡혀야 되는데, 이렇게 잡혀야 되잖아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잡히면은, 그러면은 UV 피고 싶으면 여기서 UV 피고 이러면 되는데, 삼각형이 있으면은, 예. 이렇게 삼각형이 여기 있어 버리면은, 그러면은 이게 가끔씩 보면은 이게 잘안 잡힐 때가 있어요. 삼각형이 막 있으면은 이게 루프가, 근데 이게 잡히네요. 예, 가끔씩 보면은 여기 삼각형이 있으면 루프가 잘안 잡혀서 모델링 할때 되게 불편하고, 그리고 이제 UV 필 때도 되게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쿼드를 쓰는 게 작업하기엔 좋은데, 근데 이제 삼각형도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모델링 수정할 때 진짜 번거로워요. 그래가지고 작업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작업은 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가끔씩 문제 생길 때만 트라이앵글로 바꿔가지고 가져가요. 예, 그리고 여기 기대님께서 좋은 질문 하셨는데, 문 하나만 가져간다고 하셨는데 각각의 문이 텍스처가 다를 땐 어떻게 하나요? 색깔은 같아도 먼지나 녹슨 게 다를 때.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이게 문을 가져가면은, 그러면 이 UV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장 쉬운 방법은 텍스처를 2장 만드셔도 되고요. 텍스처를 2장 만드시고 요거를 그냥 엔진에서 2개 써도 되고, 그리고 좀더 약간 응용된 방법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매테리얼 몇 개를 섞어서 이렇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벌텍스 페인팅 해도 되고, 그러고 이제 또 다른 방법은 언리얼에서 이렇게 백할이라고 그 위에 프로젝션처럼 약간
끝에 긁힌 거나 뭐 약간 뭐 묻은 거, 먼지 묻은 거, 뭐 쏟은 거, 뭐 음료 쏟은 거 이런 거를 프로젝션으로 텍스처를 이렇게 때려 박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뭐 여러 가지를 이용하면은 굳이 이렇게 텍스처를 여러 개안 만들어도 진짜 다양한 문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언리얼 메테리얼에서 또 마스킹 하는 테크닉이 있는데 마스킹 맵을 또 가져와 가지고 그냥 뭐문 색깔도 자유롭게 마음대로 바꾸실 수도 있고 뭐 문도 이건 좀 밝은 색깔, 어두운 색깔 그런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정말 많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문이 자기는 뭐 여러 가지 문을 만들고 싶지만 아왜 문을 하나만 쓰느냐 그런 걱정도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이제 문이 아예 쉐입이 달라져 버리면은 그러면 새로 만드셔야죠. 근데 그런 경우에도 약간 좀 극복 가능한 게 있는데 문이 쉐입이 아주 많이 다르지 않고 그냥 뭐 약간 뭐가 여기에 뭐 박스가 붙거나 뭐 그런 거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추가적인 모듈러를 만들어서 여기 갖다 박으시면 돼요. 이거 그래서 그 박스 같은 것만 따로 이제 모듈러로 이제 엑스포트 해가지고 그것만 이제 조립하는 거죠 한마디로. 네,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도 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쵸? 예, 그래가지고 이제 텍스처 부분을 제가 설명을 안 드렸나? 예, 그래서 텍스처 부분도 여기서 보면은 지금은 텍스처가 엄청 간단한데 근데 이제 게임 엔진에서 이제 고루고루 쓰기 위해서는 이제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너무 커다란 디테일이랄까? 그런 거를 넣으면 또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의자가 있는데 이 의자에다가 제가 여기에다가 뭐 음료 같은 걸 쏟은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막 색칠을 하고 싶어요. 근데 막 이렇게 색칠을 해서 나중에 가져왔는데 막상 보니까 모든 의자가 다 음료가 쏟아 있죠. 그러면은 정말 어색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앞으로 다 설명해 드릴 거고요. 예, 그런 것들도 앞으로 다 설명해 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은 아직, 제가 오늘 첫 시간에 보여드리려고 약간 심플하게 이렇게 씬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약간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음료 같은 거 쏟은 그런 것들, 아니면 뭐 바닥 같은데 막 무슨 뭐 이런 판때기 같은 거, 그런 거 만들고 싶고, 뭐 그런 거 하고 싶으시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제가 수업에 맞춰가지고 여기에 엔진에 추가를 해가지고 같이 동시에 보여드릴게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고, 그러고 이 씬에서는 어떻게 만들었고, 뭐 노드는 이것저것 썼고, 뭐 메테리얼도 한번 보여드리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진행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고 여기에 보시면은 뭐 이런 포스트 프로세스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예, 이런 것들도 제가 하나하나씩 이제 알려드릴 것 같고요. 예,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이제 알려드리고, 그리고 베이킹이 안된 상태인데, 이제 베이크하는 것도 알려드릴 거고요. 뭐 이것저것 다 아무튼 전반적인 수업은 어쨌든 이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제가 질문사항 같은 것도 있어도 제가 이제 미리 질문해 주시면은 그러면은 제가 그걸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이거하고 연동을 해서 보여주든지 아니면 다른 에셋을 또 만들어 가지고 보여드려도 되고 그냥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질문 같은 거좀 받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하고 한 20분 정도 내로 마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업 시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을 건데요. 다음 수업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기술적인 거하고 그런 것도 배워볼 건데, 주요 강의 내용은 모듈.
모듈러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장단점, 그리고 모듈러를 만들 때 주의해야 하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요소들,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고, 모듈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런 것도 지금 만든 그런 지하철이나 아니면 다른 빌딩 같은 예를 제가 꺼내가지고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모듈러 만드는 것도 제가 간략하게 이제 앱셋 하나를 써가지고 보여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다음 수업 시간에 모듈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주, 3주차, 4주차는 이제 언리얼에 대해서, 언리얼에서 뭐 메테리얼 다루는 거, 포스트 프로세스, 뭐 라이트, 뭐 라이팅, 뭐 라이트 베이킹, 뭐 이런 것들, 그거는 3, 4주차에 언리얼을 배우겠습니다. 예, 언리얼 인터페이스는 3주차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주까지는, 근데 다음 주에 이게 제 생각에는 얼마 안 걸릴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이거가 아마 모듈러 관련된 게 빨리 끝나면은 언리얼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끝나고 알려드려도 될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모듈 만들 거를 이제 할 건데, 예, 모듈을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리면은 예, 이거를 만드는데 모듈이 총 23개가 썼고요. 근데 사실 23개인데 예, 사실 23개인데 겹치는 게 많아요. 이 레일 같은 경우에는 예, 이 레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게 모듈 하나예요, 사실. 이게 이걸 다섯 개를 통째로 작업했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위에 뚜껑, 그리고 이런 거뭐 윈도우, 이런 거 창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섯 개가 하나.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이게 모듈이 23개라고 하는데 작업 뭐 모델링을 하고 텍스처를 하고 그런 거는 한 15개 정도? 예, 아마 그 정도일 거예요. 예,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연하, 열둘, 13개. 그래서 13가지 에셋만 만들면은, 예, 13가지 에셋만 만들면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냥 이런 간단한 것들을 만들 수 있다. 그러고 여기다가 좀더 멋있게 하고 싶으면은, 뭐 에셋 같은 경우에는 모듈러를 뭐 에셋 같은 경우에 한세 가지 네 가지 정도를 더 추가해서 뭐 깡통 같은 거뭐 그런 거 배치시켜주면 더 멋있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알려드릴 거고요. 자. 엔진은 저희는 언리얼 수업이라서 언리얼을 쓰시면 되는데 저는 버전이 18버전인가? 그런데 19까지 나온 것 같더라고요. 라이젠은 쓰시는 분들이 별 문제가 없다니까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글쎄요. 근데 예전에는 라이젠이 지금 근데 이거는 당연히 고쳐야 되는 건데 라이젠으로 라이트베이킹을 하면은 언리얼에서 그 코어를 다못 읽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CPU가 8개인데 아니 16개인데 한 렌더링 베이킹 할때한 8개만 작동하고 그런 문제가 초반에 있었는데 지금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라이젠도 좋은 거라고 들었고, 그리고 여기 형규님께서 별로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아마 그 라이트베이킹은 아마 그건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러고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예전에는 그 코어를 다못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건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레코드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
예, 텍처는 아마 아니요. 다음 주에 텍처를 할것 같아요. 예, 다음 주에 간단한 모듈을 만들고 텍처까지 만들 것 같아요. 아, 이거 강의가 녹화 중인지? 근데 글쎄요. 이게 제가 처음이라 가지고 이게 그럼 지금 녹화가 안된 건가요? 이게 녹화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몰라 가지고요. 이게 자동으로 녹화가 되는 게 아니었나요? 그런 게 아닌가? 아, 이거 녹화는 어떡하지? 녹화를 해야 되나요? 아, 이거 그럼 아이고 이거 장진호 선배한테 혼나겠는데? 이거 첫 수업부터 제가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되네요. 글쎄요, 이거 녹화하는 거를 아, 따로 촬영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거는 뭐 어렵진 않지만 그러게, 이게 녹화를 자동 녹화예요? 녹화에 관련해서는 근데 제가 받은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러게, 그럼 진호 선배가 알려줬을 텐데, 딱히. 그래요? 그러면 녹화 파일은 자동으로 클라우드 같은 데 저장이 되는 건가? 그런 건가요? 위아래 녹색 라인이 보여야 된다고요? 모르겠네. 글쎄요. 이거는 제가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한번 여쭤보고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문제가 있으면은 다시 찍어야죠, 뭐. 아, 그래요? 문영순 선생님은 녹화를 껐다 켰다. 근데 요게 녹화 버튼이 그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저기 위에 여기 무슨 툴바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녹화를 하는 게 없어요. 근데 녹화 중지는 있어. 중지 버튼은 있는데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왠지.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건 나중에 한번 알아보고. 어쨌든 예, 오늘은 어쨌든 그냥 설명만 해드렸고요. 첫 수업이고 저도 발차기에서 사실 처음 강의하는 거라서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해드리려고 이렇게 했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진짜 에셋 같은 거 이렇게 꺼내가지고 직접 이제 만드는 것도 보여주고, 그냥 그런 식으로 다음 주부터는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매번 수업 시작하기 전에, 혹시 질문 사항 같은 게 있는데, 이제, 요런데 질문 올리는 거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은 제가 메일을 알려드릴게요. 거기다가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그냥 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답변을 달아드릴게요. 이거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안 되나? 이거를 아, 여기 있다. 다시. 됐다. 여기로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은 이제 보내주시면은 그냥 뭐 테크니컬한 질문도 괜찮고 그냥 뭐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다른 질문 아무거나 뭐 취업 같은 거 관련해서 그런 것들도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제가 그런 거 보고 이제 어느 정도 답변은 대부분 다 보내드리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러고 혹시 수업에 관련된 좋은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모아두었다가 다음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 다 같이 질문 보고 한번 해결을 다 같이 한번 해보고 그런 식으로 시작하고서 이제 수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이 그리고 10시부터인데 아니 그러니까 8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12시부터인데 근데 이제 저는 한 15분 정도 전에 들어와 있을 거고요. 그때 질문해 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냥 오늘은 예, 오늘은 그러면은 제가 이만 나가 볼 거고요. 예, 출근을 해야 돼 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길게는 못할것 같고 정말 1시간에서 1시간 반그 정도 할 거고 그리고 혹시 그냥 제가 그 공유하는 그 구글 드라이브가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그 질문 저 이메일 줬다가 이제 질문 보내주시면은 혹시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 게 있으면은 제가 따로 걷다가 뭐 녹화 파일이나 이런 거 올려도 되니까 그러니까 예 아무튼 모든 질문은 저 메일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러면은 예, 모두들 예, 안녕히 주무시고요. 저는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